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알려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비명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집안 단속 차원의 만남으로 보이는데 언제부터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민진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점심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웃으면서 답을 피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두고서 지금 계속 검토 중인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혼밥 논란까지 있었던 이 대표는 최근 자신에게 비판적인 비명계 의원들을 1대1로 만나고 있는데 이원욱, 전해철, 김종민 의원과는 이미 만났고 이상민, 서훈, 김철민, 홍영표 의원과도 곧 만날 예정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불만과 총선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예전부터 선수별, 지역별로 두루 만나왔다고 했지만 비명계 한 의원은 갑자기 비명계를 집중적으로 만나는 건 체포동의안을 의식한 표 단속이라고 했고 또 다른 중진 의원도 본인 사법 리스크로 당 지지율이 빠지면서 당이 술렁거리니 SOS를 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음 주 초쯤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